지난 시간에 그 나의 T세포가 그 유전자,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해서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했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아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나를 이렇게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렸을지라도 그렇죠. 가론 유다를 자기를 배반하는 가론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도 시어머니 악할지라도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릴 만큼 그럴지라도 인자롭게 대해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비처럼 내린다. 선인에게도 내리고 악인에게도 똑같이 내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 같아서 선하거나 악한 사람에게 다 같이 내린다. 이런 그 개념이 지금 희미해져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지. 결국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못된 놈은 하나님이 벌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는 모든 사랑이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으로 탁 여기에 굳어 있어요. 그것이 점점 풀리면서 이야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을수록 여러분 마음의 자유를 느끼고 아 이거 참 행복하구나 이걸 깨달으니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하는 세미나가 2부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이 T세포의 유전자는 나를 공격하도록 변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공격하지 않도록 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간 이식 수술, 콩팥 이식 수술을 받아도 그 나를 나의 새 간을 공격하는 T세포가 공격하지 않는 T세포로 변할 수도 있다. 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설명 불가능해. 아시겠죠? 이것은 무엇을 알 때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KBS 그 취재팀하고 같이 미국 전역을 40일간을 여행을 하면서 각 분야의 가장 최고 권위 교수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방송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간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간이 나빠지면 간이 나빠진다는 게 주로 이제 술 먹고 뭐 그다음에 그 너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고 해서 지방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간이 나빠지는 이유 중에 제일 많은 이유가 이제 간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간 경화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간암이 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식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간 이식 수술의 최고 권위자를 미국의
KBS 팀하고 같이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토마스 스타즈이라는 이 간 이식 수술을 세계 최초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이제 그 펜실바니아주의 그 피츠버그 의과대학이라는데, 거기에서 그 간 이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뉴 스타트 센터에 간을 이식받은 또는 콩팥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온다면, 아, 참, 입장이 뭐예요?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자, 간 이식을 받았으면 본인의 T세포가 이거는 내 거가 아니라고 공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뉴스타트에 오면 그 T세포가 더 강해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간을 더 잘 파괴하지. 그러면 면역 그 T세포를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를 어떻게 더 많이 사용해야지. 그래서 이거 참 입장이 곤란한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기다. 라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믿지 않는다면, 뉴 스타트도 사실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특히, 뉴 스타트를 한다고 해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뉴 스타트에 와서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왜? 여기 오면, T세포가 아주 강해지고 면역력이 너무 강해져서 이식받은 사람이 이식받은 그 장기가 빨리 파괴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뉴스타트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생기, 곧 하나님의 사랑, 진선미에 있는 힘, 그것을 받아서 유전자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인데, 지금 이식수술을 받았다. 그러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 줄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간 이식 최고 이제 그 전문가하고 이제 마주 앉아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뭐가 궁금했냐면, 간 이식을 받아도 T세포를 죽이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왜 살아있는 거예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T세포가, 그 본인 환자의 T세포가 간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간 이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T세포가, 그 환자의 T세포가 그 이식받은 남의 간을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과학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뭐냐면 T세포, 그 T세포가 이렇게 이제 T세포가 어떤 그 공격 대상이 있는데 그 공격 대상을 그냥 참아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거를 immune tolerance라 그럽니다. Tolerance. Tolerance란 말은 인내해준다. 참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면역 체계는 어떤 경우에는 그 대상을 그냥 받아들여주고 참아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다는 그 immune tolerance라는 그런 놀라운 이론이 이제 나와요. 근데 면역학을 공부하면 아주 깊이 공부하면 이제 나오는 건데. 그렇지. T세포는 그런 포용성이 있지. 맞아. 그래서 이제 암도 연구를 해보면, 이제 암 환자의 T세포들은 암세포에 대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암세포를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죽이고, 그냥. 그래서, 어떤 암 환자들은 암세포에 대한 면역 톨러런스가 생겼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장기 이식을 받았을 때, 그 새로운 이식받은 장기에 대하여 환자 본인의, 이식받은 본인의 T세포들이 뭐가 생기면 되겠다? 톨러런스라 그럽니다. 톨러런스. 톨러런스를 한국말로, 한국말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국말을 한번 찾아봐야 돼. 네? 네? 아, 글쎄, 있네. 네? 참을성, 맞아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그, 좀 굉장히 유식하게 번역한 게 있어요. 그걸 제가 한국말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미국에서는 그거를 immune tolerance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 그런 환자가, 이 사람은 수천 명을 간 이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별의별 환자를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제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찾아갔어.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다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질문 던졌어. 그랬더니 이 교수가 갑자기 담배를 한대. 담배를 꺼내가지고 탁 잠깐 기다리시라고. 담배를 탁 피우고 후 하더니 내가 간 이식 전문가로서 최고 권위자로서 어느 날 누가 이 질문을 하면 제일 받기 겁났던 질문을 드디어 네가 처음으로 한다는 거야. 자기 일생 동안에 이 질문을 누가 자기한테 던질까 봐 그렇게 겁났는데 오늘 네가 나한테 한다는 거야. 왜가 내가 왜 겁나냐? 할 말이 없었어. 대답을 할 수 없었어. 왜? 그런 환자들이 뭐예요? 있기는 있대요. 그 있는데 자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되는지, 되는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그 이런 요청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그런 환자들 좀 알려줄 수 없습니까? 제가 가서 좀 직접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위법이에요. 미국에서는 그 환자 개인 정보를 그렇게 이제 막 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아 그건 위법이 아니냐. 그래서 그건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T세포가 그 새로 들어온 장기를 어떻게, 그냥 참아주고, 받아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건 뭐가 변한 거예요? T세포가 변한 겁니다. 그렇죠? T세포가 참을성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분노조절 장애증도 될 수 있지만, 그렇죠? 옛날에는 잘 참던 사람이 이제 못 참고 뭐예요? 그냥 화가 조금만 나면 주먹이 먼저 나가서 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에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요즘 참 많아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다 후회하죠. 왜 그렇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뉴스타트를 잘 하고. 그런 사람 주로 이제 우울증이 많아요. 하고, 그 생기를 받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점점 분노 조절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공황 조절 장애라는 게 있죠. 공황. 그 두려움, 공포심도, 옛날에는 뭐 좀 무서워도, 무섭다. 이러고 말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서워도 뭐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봐도 도무지 이해를 못할 만큼 그런 조절력, 조절 능력의 장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능력, 조절 능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은, 그 파워,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은 뭐를 주는 거예요? 생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래서 그게 다시 들어오면 차분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변한 사람들이 많죠. 자. 그래서, 그럼 성령의 그 내용은 진선미요.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뭐 하는 사랑이에요?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악할지라도 어떻게? 인자로우니라. 예. 네. 악한 자도 포용.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무조건적 사랑, 그런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맨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배우고 조건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아주 신앙 연륜이 오래돼도 계속 조건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놈을 말이야. 왜 가만둬?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김정희 같은 놈을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랬었고. 그게 이제 조건적으로 아주 이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저런 놈은 말이야, 지옥 갈 거야, 막 이랬었고. 그거는 올바른 그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아직도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냐? 당신이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면역 억제제를 먹으라고 뭐예요? 처방을 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을 안 먹고도 멀쩡한 게 아직도 살아 있다는 거는 그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 사람들이 약을 어떻게 끊게 됐느냐 할 때 첫째, 약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 도저히 약을 못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 약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 의학적으로만, 과학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사람 뭐요? 죽어. 왜? 약을 못 먹으면 T세포가 어떻게 해? 그 간을 그냥 완전히 다 망가뜨려버려. 그러면 죽지. 그래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새로 했다 합시다. 그럼 그 유지할 수 있어요? 네, 그 약 못 먹으니까 또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받고 그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못할 지경이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자, 자 그런 죽음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래요? 이럴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응답하실 때 생기를 T세포 유전자에 보내서 T세포를 어떻게 야 참아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아시겠죠? 네.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을 어떻게? 참아서 안 될 것을 참는 것이 사랑.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뭐 하나님밖에 없잖아. 뭐 죽지 뭐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한번 철저히 의존해 보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접붙임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나라는 가지가 어떻게 본래 그 나무가 아니야.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본래 나무가 그 가지 시원찮은 가지를 어떻게 가지를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내 간, 내 콩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유전자를 조절해 주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야,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듣고 그렇지. 그러니까 자가 면역병에서도 나를 공격하던 T세포도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T세포 유전자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공격? 어? 안젤라처럼 공격 안 하는 T세포로 변해가지고 관절염이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한 개체가, 한 인간이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하나님은 그 생기를 보내서 조절해서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행복해졌어. 아, 그렇구나. 자, 이제 그분이, 토마스 다스 박사가 지금 80이 넘고, 거의 아마 90 다 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저하고 인터뷰한 지가 벌써 30년 전 얘기예요. 1990년에. 제가 KBS 처음 방송 나갔을 때가 1988년이에요. 88년 올림픽 끝나고 바로 방송이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이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KBS에 그 후편을 만들자. 그래서 그 인터뷰한 것이 후편이었어요. 그게 1990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0년 전이야. 그 30년 전에 이분이 뭐 한 60세 초반이니까 지금 90세 초반. 이분이 요즘은 뭐를 하고 지내실까 해서 구글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닥터 토마스 스타즈 박사. 이분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제 왕성하게 이제 거의 90대에 됐으니까 수술은 못하고, 이분이 최근에 연구하면서 하고 있는 일이, 자기는 그 이식수술 받은 사람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그게 면역 억제제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T세포가 새로 이식받은 간이나 콩팥을 용인할, 참아줄 수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T세포로 하여금 참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거를 연구하고 있어요. 네. 뉴 스타트에서는 뭐, 뻔하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생기를.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가면 그 면역 억제제를 조금씩 줄여줘. 조금씩 줄여서 너무 많이 줄이면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또 돌아올리고. 그랬다가 또 괜찮으면 또 조금씩 줄이고. 그래서 45%인가 성공을 한대요. 와,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이 뉴 스타트를 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100% 성공률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 이 사람은 결국 그거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장 질문받기 두려웠던 질문을 드디어 받고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콩팥 이식 수술을 받고 이 면역제제 이 부작용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예 죽었으면 죽었지 하고 면역 억제제를 확 끊어버리고 저 시골로 들어가서 텃밭하고 그분의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있는 곳 지금 익산인데 전라북도 저 익산에 있는 분인데 그래서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면역 억제제가 필요하다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거는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야. 특히 무슨 세포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T세포 유전자는 아주 우리의 뜻에, 생각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면역학자들은 그 T세포를, 이 T세포는 뇌하고 같이 가는 것 같다. 그래서 T세포는 이 혈관 속을 돌아다니는 뇌세포의 쪼가리들 같다라고 말할 만큼 이 T세포와 우리들의 그 생각, 그 뇌세포와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주 긍정적인 상상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가 다 그래서 이 아 이제 예를 들어서 2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상상. 우리 문금순 씨가 최고로 잘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봄에 꽃이 피면 난리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문금순 때문에 귀가 따가워. 아빠, 아빠, 꽃이 너무 이뻐요. 하나님이 바로 함께 있는 것처럼 상상. 그래서 다 여러분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그 상황도 상상을 하고.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 적극적 상상요법을, 그거를, 미국말로는 positive, 적극적, positive죠. 그죠? positive imagery therapy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positive하게 상상하는 치료법. 그래서 이제 주로 병원에서 완전히 포기한 암 환자들을 적정 숫자가 12명이래. 그러니까 12명을 다 모아서 서로 손을 잡게 하고, 그래서 이제 T세포하고 암세포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뭘 가르치냐면, 이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인다. 근데 T세포는 생각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마, 간 이식 수술을 하신 분도, T세포가 갑자기 뭐예요? 뉴스타트를 통해서 아주, 참을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상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2명의 암 환자에게, 그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그 장면도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그걸 상상하라, 이게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암세포를 물고기로 치고, 그 다음에 T세포를 갈매기로 상상하라. 그래서 이제 다, 앞에 이제 동영상을 촤악, 보세요. 바닷가 촤악 보여주다가, 이제 갑자기 뭐 저쪽에서 이제 바다 물 속에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래서 이제 갈매기는 T세포니까 갈매기들이 지금 갈매기 몰려면 소리가 나잖아. 키키키키 하면서 오잖아. 그래서 갈매기 수
수가 점점 많아져. 그러면서 갈매기들이, 오, 여기 암세포 있다. 물고기 있구나. 잡아먹자. 그래서 갈매기들이 다 모여. 막, 그래서 갈매기 다 모이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제 음향 효과도 막 내면서, 그래서 그 장면 막, 갈매기들이 막, 다이빙 하면서 이제 물고기 팍, 팍 잡아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의, 디세포가 어떻게 지금 암세포를 맹렬하게 죽이고 있다. 그거 했더니요 면역력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하죠? 왜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효과가 좋은 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서 하자. 일주일째 하니까 면역력이 막 올라가. 2주째도 올라가더니, 3주째부터는 뭐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맨날 모여서 갈매기, 갈매기, 갈매기. 좀 지겨워지잖아. 근데 여러분이 뉴 스타트 강의를 다 들어보면 이 적극적 상상 효과를 누리는데, 여러분, 갈매기, 갈매기 해봐야 뭐가 없어요? 이론이 없잖아. 그렇죠? 그, 이 속에 진리가 있어요.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하면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고, 그래서 암세포에 변질된 유전자도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상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이유도 모르고, 유전자 유자도 모르고, 그렇죠? 뭐, 맨날 갈매기, 갈매기, 갈매기 생각, 그럼, 금방 지켜줘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효과 없어. 그, 처음 탁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적극적 상상요법은 맨날 뭐, 시간 정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의 T세포 유전자에게 생명의 빛, 생기 그 말씀 그거를 주셔서 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 소방관 아저씨, 뭐 수리공 아저씨 이런 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여러분이 강의를 또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리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훨씬 좋긴 좋아요. 그 누가 그거를 진짜로 열심히 하느냐? 뭐 강의실에서만 박수 치고 뭐 강의실 나가면 맨날 그래서 어떻게 돼 갔냐? 응? 그 뭘 그래 일을 그렇게 처리해? 이래서 하면 무효야. 응? 아시겠죠? 응.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참 애틋한 사진이 하나인데 여기 있죠. 네 살짜리. 이라크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 누나 결혼식. 친척들이 많이 왔어. 근데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 다 죽었어. 요 놈만 화장실 갔다가 살아났어. 그래서 지금 고아원에.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엄마라는 존재는 아기를 어떻게 사랑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네. 엄마가 보고 싶어 죽겠어. 그래서 아기가 제일 잘 자는 거는 어디서 제일 잘 자요? 엄마 품이야. 그렇죠? 왜 엄마 품에 제일 잘 자요? 엄마 품이라야 엄마의 무조건적 사랑이 제일 느껴지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느껴지면 왜 잘 자요? 우리가 잠을 잘 내도요, 잠을 자려면 마음이 첫째 어떻게 돼야 돼? 안정돼야 돼. 마음을 안정시키는 물질 이름이 뭐더라? 제가 소개했잖아요. 세로토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세로토닌이 생산되면서 마음이 안정이 돼. 그 다음에 잠이 오는, 잠을 오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알잖아. 멜라토닌.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멜라토닌이 생산돼. 네. 그럼 멜라토닌이 생산되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 네. 그러면 그 유전자를 켜주는 게 뭐예요? 생기지. 그럼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래서 아기들이 엄마의 품에 다 안기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최고의 약이야. 박수. 예. 뉴스타트에서는 이거를 배워야 된다고요. 지금 이 온 세상은 이 병 때문에 병 치료로 돈을 벌라는 생각으로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사랑은 만질 수도 없고 그렇죠 보이지도 그런 것보다 만질 수 있고 보이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만 찾고 있는 거야.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거기에는 힘이 없어. 거기는 생기가 없어. 그래서 얘도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잠도 못 자겠고 밤새 울다가 그리고 불안하고 그러다가 얘가 희한한 생각을 해냈어.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얘가. 이 생각을 저는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고아원 교실에 그 있는 분필 쪼가리를 갖고 와가지고 이 바닥에다가 엄마를 그렸어. 그리고 이제 엄마 가슴에 뭐 벗어놓고 신발 딱 벗어놓고 엄마 옷 버릴까봐. 엄마 가슴에 안길 때 신발 신고 안긴 놈 어딨어? 그래서 아 엄마한테 안겼다 라고 뭐예요? 상상을 했다 이 말이야. 그 유전자는 생각,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상상도 좋은 상상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시겠죠? 네, 좋은 상상. 그러니까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늘나라 천국이란 게 없어도 뭐 없다 합시다. 저는 확실히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없다 합시다. 실제로 없다고 해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훨씬 좋아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여기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하고 차 타고 둘이서 차 타고 가는데 저는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때가 10월 말 단풍이 절정이 아 여기서 양양 서울 고속도로 단풍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야 단풍 참 좋다. 근데 내 나이는 지금 몇 살이야? 지금 내일 모레 80이야. 그러면, 그래서, 하, 단풍 너무너무 좋네. 내년에도 이 단풍을 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좋은 느낌이에요? 서글픈 느낌이에요? 서글프지. 이제 내년에 볼지. 그래서 단풍이 좋을수록 더 서글퍼. 왜, 이제는 뭐요? 못 볼 테니까. 근데요, 제가, 바로 이거야.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것, 바로 이거구나를 느낀 게 뭐냐고 하면, 안 서글퍼! 내가 내년에 이 세상에 없다고 해도, 천국은 더, 뭐요? 이거 100배, 1000배 더 아름다울 테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희망이 있어. 그게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천국을 상상만 해도 그 사랑의 나라. 그렇죠. 상상만 해도 참 좋겠다. 그래도 내 건강에 좋아. 유전자들이 막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이 세상이 골치 아픈 이제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진선미 그 사람 그거를 이제 공부를 좀 해보고 야 이게 정말 사랑이란 거는 해줄수록 저 우리 개가 있잖아요. 맞죠? 개 이름이 사랑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지었는데. 지금 사랑이를 지금 책임지고 사랑이를 돌봐야 될 사람은 저예요. 왜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 바빠서 안 된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귀찮게 생각하면 아 바빠 죽겠는데 또 개꺼장해 이러면 신경질 나요. 유전자 다 꺼져. 아시겠죠? 그게 상식선에서 우리가 살 때 그렇게 삽니다. 아이고 개꺼장한 거야. 그래서 제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개 이제 키우기 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센터에서 개를 키우는 거는 이거는 왜냐면 제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제 몫이 될 것 같아. 죽은들 보고 개밥 줘라 뭐 어쩌고 뭐 다른 일도 바빠 죽을지. 그래서 제가 새로운 생각을 했어요. 결심을 딱 했어. 내가 이 개, 사실 저 개가 쪼답니다 좀. 저는 개를 키우면 아주 잘생겼고 뭐요, 용감하고
이야, 걔 진짜, 응? 이거 우리 개야. 이렇게 딱 자랑스러워. 얘는 맨날 비실비실해요. 그리고 겁이 많아. 뭐, 개를 이렇게 끌고 가면, 뭐, 누가 주인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진돗개 같으면 뭐예요? 와! 하고 주인을 보호하고, 그럴 때 얘는 주인 보호할 줄 몰라. 어두운 데 가다가 뭐, 좀, 뭐, 보이면 지가 내 뒤로 숨어. 그리고 별로 애교도 없고. 응. 그, 내가 바라던 개는 아니야. 내가 키우고 싶었던 개가 아니야. 응.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이 간식 막, 이게 막, 그 뭐, 색소 들고, 막, 향료 들고, 막, 이런 걸 막, 줘가지고,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아, 이거 뭐, 털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볼품이, 볼품도 없어. 개척은 완전히 쪼다야.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볼품이 있고 자랑스러운 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가지고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 사랑이를 내가 진짜 사랑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안 하는 대화를 배고팠지.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면 내가 한 시쯤에 밥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해서 줄게. 이제 그렇게 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 네. 그렇게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데,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야,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렇게 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셔. 이게, 야, 이,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결심하기 전에는, 아이, 쪼다 같은 개가 와가지고, 뭐 그런데, 이제는 진짜 좋아요. 그렇게 이제 살을 주니까, 털 빠졌던 것이 털도 새로 나고 있고, 네. 피부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현미밥, 현미 해가지고, 감자, 고구마 다 섞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계란 하나 깨가지고, 이 개들 계란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고기는 우리가 거의 안 먹으니까, 못 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건강해졌어. 그래서, 결국은 뉴 스타트의 핵심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러면 그 유전자도, T세포 유전자도 정말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암세포 유전자도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 유전자도 생기로 말미암아 정상세포로 돌아와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될 수 있다는 그 소위 놀라운 과학적 사실, cancer reversion 이라는 사실도 최근에 와서 밝혀졌거든. 그래서 앞으로 항암제의 희망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어주는 그런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면역항암제
를 개발해서 노벨상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사용을 해 보니까 아주 실망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과학적 이론이 밝혀졌으니까 후성 유전자 의학적으로 후성 유전자 의학이 뭐예요? 태어난 후에도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환경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확실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치유의 가능성이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다. 생기 안에 있다를 여러분이 두려워질 때마다, 걱정이 될 때마다, 사랑받는 상상을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인간이든지, 아무리 나쁜 인간일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 나라는 인간을 보고 미워하고 분노할지라도, 누구만은? 예, 하나님만은.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런 사랑을 주시는 분을 내가 알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